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플렉서블 하지가 않아요. 그치? 그대로 유지가 고정된 폭을 유지하고 있죠. 이걸 플렉스블하게 바꿔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예를 들어서 클램 같은 경우 지금 100픽셀 100픽셀 돼 있는 것을 1FR, FR, 또 1FR, 또 지금 보면은 바뀌고 있죠. 지금 두 열 칼럼이 두 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하나 더 칼럼을 만들게 되면은 또 1FR 해주면은 칼럼이 세 개 만들어집니다. 이번에는 이제 연속을 하면은 연속이 아니고 연속이죠. 이렇게 플렉스블, 리스판시브하게 바뀌게 되죠. 그죠? 그리고 또한 요 비율을 따르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것을 2로 잡게 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2 하면은 2가 됐죠. 그리고 얘도 얘는 3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쓰는 것이 왼쪽에 사이드 메뉴를 주고 메인 컨텐츠를 주고 오른쪽에 또 다른 메뉴, 주로 인덱스죠. 컨텐츠. 그죠?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3번 항목에 들어가게. 그렇게 우리가 주로 구성을 많이 하죠. 그죠? 1, 2, 3.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이것을 1.2 정도. 1.2 FR 하면은 이것이 우리 흔히 보는 레이아웃입니다. 그러니까 좌측 메뉴, 메인, 오른쪽은 테이블 오브 컨텐츠. 이 페이지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3번 항목에 들어가게 그렇게 구성이 되죠. 만약에 우리가 하나를 고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. 3번을 예를 들어서 100픽셀로 고정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3번은 항상 100픽셀입니다. 그죠? 마찬가지로 사이드 메뉴도 그렇게 고정을 줄 수도 있죠. 그런 식으로 해서 플렉스블한 방식의 어떤 구성하는 수가 있습니다.